천태종이 중국 불교협회와 공동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중국 불학원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의 불교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지난 9일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삼룡사 주지 충광 스님, 총무부장 월장 스님, 교무부장 경혜 스님, 규정부장 갈수 스님 등 14명을 대표단으로 북경 영광사를 방문해 중국 불교협회와 공동으로 세계 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중국 불교협회의 예불과 축원 의식에 이어 천태종의 의식과 축원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지구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또 양국의 불자들이 정법을 배워 실천해 세상을 맑히는 청정수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여 일체 만물의 청정불성을 회복하게 하시어 우주 법계가 응답증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법회에 이어 양국 대표단은 영광사 불치 사리탑에 봉안된 부처님 치아사리를 칭견하며 법회의 공덕이 세계 평화로 회양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어 문덕 스님은 중국 불학원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불교 천태종의 역사와 한중 불교 교류의 미래 지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천태종과 중국 불학원의 인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문덕 스님은 한국 천태종의 역사와 중창과정, 3대 지표와 수행, 대사회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문덕 스님은 한중 불교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중국 불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 스님들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3대 지표를 실천하기 위해 종단의 구체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국가, 사회와 대중을 위한 더 많은 시설을 마련하여 그 활동의 영역을 높여갈까. 한편 천태종 대표단은 중국 내 종교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통전부 대신경 부국장과 중국 불학원 수석 부원장 종성 스님과 연이어 환담을 가지고 한중 불교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